네, 그 가치 투자하면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채원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라이프자산운용의 이사회의장으로 있는데 아마 그거보다는 이채원의 밸류펀드로 저희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바쁘신 기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새롭게 뭐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억할 때는 이채원의 밸류 펀드, 그다음에 한국 밸류 자산 운용의 예. 예. 10년 뭐 신분 밸 투자 10년 펀드 예, 맞죠? 그렇게 예. 그런 밸류 펀드로 훨씬 익숙하실 텐데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근황과 또 새로 예. 시작하는 라이프 자산 운용 어떤 칼라를 갖고 있는지 먼저 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사실은 88년에 입사를 해서 네. 그때는 이제 회사가 한신증권이었죠. 네. 그 이름이 이제 동원증권으로 바뀌고 그 후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한 직장을 이제 3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작년에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의 이제 대표이사를 마지막으로 네. 네. 사임을 하고 이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 수년 동안 이제 가치주 펀드의 성과가 좀 상당히 부진한 것에 대한 고객과 네. 회사에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과 많은 고민을 해왔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이제 사업 구상도 하면서 왜 이렇게 이제 가치주가 못 올랐을까? 물론 뭐 핑곗거리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또 새로 라이프 자산 운용인 회사를 출범을 하게 됐고요. 라이프 자산 운용은 원래는 이제 다름 자산 운용이라는 이제 사모 전문 운용사를 한 1년 6개월 전에 남두 대표라는 분이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제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밸류 출신의 그 공채 1기생의 이제 강대권 대표라고 유경 PSG에서 한 7년간 CIO를 역임을 했고요. 그 친구랑 셋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창업을 해서 한번 이제 새로운 기회에 좀 도전을 새로운 해보자. 각오를 그렇습니다. 예. 네. 잘 되시기를 진짜 마음으로 응원하고요. 그 가치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채원의 밸류 펀드가 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그 임팩트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예. 투자 밸류 10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연금 펀드 또 장기 예. 저축의 개념으로 해서 예. 예.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이 대표님이 운영을 잘못한 게 아니고 시장의 아니요. 흐름이 최근 몇년 동안은 성장주 위주로 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한국 밸류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또 하나 유명한 데가 신형 자산 신형도 운용자 있죠. 마라톤 펀드 거기도 뭐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똑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그로스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이게 성장주가 좋을 때가 있고 이제 가치주가 좋을 이제 밸류 사이클이 존재를 하는데 과거 30년 경험상 보면은 이제 뭐 성장이 좀 둔화되고 이제 금리가 이제 낮은 경우 이제 성장주가 득세를 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도 뭐 이런 사례가 있었죠. 1999년에 사상 유례가 없는 닷컴 버블이 닷컴 버블 왔었고 때, 그때는 또 3차 산업혁명을 또 배경으로 그런 상승세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굉장히 긴 이제 밸류 사이클이 왔죠. 13년 동안. 그때 빚을 예. 보신 거죠. 그렇죠. 그 13년간 수익률이 거의 1400%까지 갔었죠. 근데 코스피는 한 100%밖에 못 올랐고. 근데 그 이후에 6년간 거의 이제 수익이 안날 정도로 성과가 부진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또 이제 저성장, 저금리를 바탕으로 강력한 이제 그로스 사이클이 이제 도래를 한 거고요. 이건 아주 뭐 글로벌한 현상이고, 금리가 낮으니까 뭐 아시다시피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할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DCF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할인율이 낮아지는 예, 디스카운트 예, 할인율이 그렇죠. 낮아지는 예. 거죠. 예. 예, 그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 기법인데 예.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할 때 이자율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율이 작년에 심지어는 뭐 0.3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 0에 가깝다 그러면 예. 아무거나 위에 조금만 이익을 내면 예. 거의 밸류는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금리가 0.3이면 PER이 네. 300배인 거잖아요. 네, 네. 역수니까. 네. 근데 금리가 이제 1%면 이제 PER이 100배니까 성장주의 PER이 50배라도 전혀 안 비싸 보이는 거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은행 예금 해봤자 1%인데 우리는 1년에 2% 벌고 배당도 하고 성장도 하니 네. 우리가 뭐 어때서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네. 금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미국도 정확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가 오르고 네.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또 뭐 성장주가 네,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좀 이제 변화가 왔다는 거고요. 아 변화가 지금 최근에 오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작년 지난 한 5년간을 놓고 보면 미국의 성장주가 네. 미국의 가치주 대비 한 90% 아웃퍼폼 했더라고요. 90%? 90% 수익률로? 예. 작년 말까지죠. 네네. 근데 올해 이제 큰 반전이 이제 벌어졌는데 맞아요. 오랜 전 그렇죠. 예, 네. 5월 말까지 놓고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가치주가 미국의 성장주보다 한 20% 아웃퍼폼 했더라고요. 네, 네. 6년 만에 일어난 반전이고 네.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금리가 좀 상승 추세에 있는 네, 거고 네, 네. 작년에 0.3을 바닥으로 미 국고채 10년이 뭐 한 1.8까지 갔다가 그렇죠. 최근에 만 네. 1.34 왔다 그렇죠.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제로금리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금씩 한 2, 3년에 걸쳐서 네. 서서히 올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가 좀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되고 네. 또 이제 성장주가 이제 득세를 한 배경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주가 훨씬 많이 오릅니다. 성장에 대해서 더 가치를 많이 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예. 네.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글로벌리 봐도 잘 아시는 뭐 아마존이나 네. 뭐 넷플릭스,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네. 그런 성장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쏠리는 거죠. 이제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기업 중에서 성장성이 아주 높다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예. 보면 카카오, 네이버 예,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로 예. 올라간 거죠. 예. 소위 뭐 BBIG라고 통칭되는 그런 기업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성장이 이제 영원할 수는 없고요. 어떤 국가든 산업이든 기업이든 이제 영원히 성장할 수도 없고 영원히 주가가 오를 수도 없고 뭐 때로는 쉬어갈 때도 있고 좀 역성장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한계점에 조금 온 게 아닌가. 네. 게다가 그거를 이제 절정으로 만든 거는 이제 코로나인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글로벌리 이제 뭐 팬데믹 사태까지 오면서 네. 우리가 하니까 일상적으로 한 수년에 걸쳐서 진행돼야 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가 무지 빨리 왔죠. 빨리 온 예.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예. 우리가 뭐 그게 개념적이었는데 일상생활 훅 들어온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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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시세도 이제 앞당겨서 네. 확 시세가 분출을 하는 바람에 네. 작년에 좀 상당히 피크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의 이제 상대적 초강세 현상은 네. 어느 정도 작년 말에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는 그냥 뭐 좋은 가치주, 좋은 성장주가 좀 동반 상승하는, 네. 공존하는 네. 좀 그런 국면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 밸류 자산에서 이제 밸류 펀드를 할 때는 예. 펀드 성격 자체가 밸류 펀드니까 예. 네. 그거는 뭐 수익률이 나쁘더라도 그 펀드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예. 최근에 제가 드는 의문은, 근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자기의 어떤 관점, 예. 투자 원칙 이런 것들을 정립하셨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이야기할 때, 예. 그 가치라고 하는 게 과거에 생각했던 가치주의 개념이 있고 예. 또 새롭게 생각하는 밸류의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그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원래 이제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잖아요. 네.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자산은 이제 가치의 3대 요소로 이제 가치가 네.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안정성이고요. 안정성은 이제 좀 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네, 거고 네. 두 번째는 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버틸 네, 수 있냐 이런 그렇습니다. 네.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수익 가치.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어떤 네. 사업 모델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수익의 양가치를 보는 거고. 네. 그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산 가치는 이제 과거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네. 성장 가치. 예. 네. 이게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떤 주식 한 주의 가치는 그 기업의 과거에 벌어들인 수익이 좀 자산으로 내재가 돼 있는 거고. 네.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이제 이익이 있을 거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있을 거고 네.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그렇죠. 이게 가치의 패러다임이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시장 참여자의 인식이 바뀌면서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뭐 땅값이 많이 오를 때는 뭐 자산 가치주가 오를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과거에 92년도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외국인한테 저퍼주가 또 네. 수익 가치주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99년 이후에는 또 성장주장이 왔었고 네. 지금 최근 6년간 어떻게 성장 가치를 네. 추구했던 거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모든 투자는 사실 가치 투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네, 가치가 없는 거에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대신 관점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성장 가치가 높은 쪽을 추구하시고 그렇죠. 저희는 좀 다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 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네.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기업이 그래도 앞으로 잘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네. 좀 과거와 현재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미래를 중시하는 분들은 이제 그 성장 가치주를 이제 선호하시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예를 들면 10년 전에 네. 카카오의 이 성장세를 미리 예측하고 성견 지명이 있어서 미리 장기 투자하신 분은 정말 몇십 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석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네. 아 카카오가 좋다더라 말만 믿고 많이 오른 가격에 투자하는 거는 네. 좀 이렇게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네. 가치주 성장주를 대비시키는 것보다는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좀 대비시키는 게 맞지 않나. 좋은 성장주를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을 때 낮은 가격에 장기 투자하는 건 정말 훌륭한 가치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게 바이오가 됐든 뭐 테크가 네.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단지 우리는 이제 분석할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워렌 버핏도 뭐 네. 빌 게이츠를 정말 존경하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주도 산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 99년도,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예. 살아남은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워렌 버핏은 과거의 패러다임화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분인 것 같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이제 테크 주식에 투자 안 한 가장 큰 이유는 예. 제가 보기엔 본인이 잘 모른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원칙인 것 같은데 예.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예. 분야 말씀하신 대로 예. 그냥 카카오가 좋으니까 산다 이런 건 아니고 예. 내 관점에서 밸류가 있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예. 안 한다 하는 예. 그런 좋은 투자 원칙을 아마 워렌 버핏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구한 거는 이제 수많은 가치 투자자가 놓친 부분들은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네. 좀 놓친 게 아닌가. 플랫폼도 훌륭한 이제 가치 투자를 형성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밸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대부분 뭐, 그러니까 뭐 특허라든지 지리적 네. 이점, 정부가 보장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기호나 네. 규모의 경기가 결합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이제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밸류가 높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좀 스터디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네. 들어요. 저는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뭐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오랫동안 시장에서 투자를 해왔잖아요. 30년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의 주역은 저희가 예. 아닌 것 같다. 아,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투자할 때는 코카콜라를 예.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는 플랫폼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메타버스 머리로는 이해해요. 예, 예, 예. 그렇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지는 않거든 잘. 그렇죠.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 계속 사주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예, 들어온 새롭게 예, 들어온 사람들이 예. 시장에 새롭게 들어온 20대, 30대는 뭐 PER, PBR 이런 밸류보다는 훨씬 일상생활에서 플랫폼 밸류나 뭐 메타버스 이런 게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게임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엔터 기업 이런 것들도
그렇죠. 무지하게 비싸더라도 예, 예. 그 친구는 늘 일상에서 접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 밸류의 개념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는 거는 뭐 대단한 각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아, 그거 보통 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예, 그러면 이제 예. 새롭게 생각하실 때 주식을 골라내거나 이럴 예. 때 본인이 이제 옛날에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예.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나 아니면 스타크킹이죠. 예. 주식을 골라내는 예. 기준 이런 것들의 변화, 뭐 예. 새로운 원칙 이런 건 어떤 겁니까?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이제 ESG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트렌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건... 하나의 가치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가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좀 실패했던 사례나 예, 네. 못 올라갔던 가치주를 보면 다 ESG가 취약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배구조, 예, 가버넌스 이슈가 있었죠. 가버넌스가 가장 크고요. 그 외에도 보면 그 이를 형성하는 이제 환경 쪽에 보면 네. 대부분의 이제 국영제 기업이 환경을 해치는 기업이 많아요. 탄소로 많이 만들죠. 철강, 화학, 뭐 네, 시멘트를 그렇죠.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그리고 뭐 그 S도, 소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좀 IR을 안 하고 기업 탐관도 안 받아주고 과거에 제가 뭐 십수년 전이긴 하지만 어떤 기업은 전화를 해서 이제 회사를 물어보면 네. 자꾸 귀찮게 전화하시면 저희 배당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기업까지 배당을 안, 배당을 안 하겠대요. 그래요? 물론 탐방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 기업은. 근데 네. 그런 기업은 지금은 이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주주하는 정책도 그렇고 배당을 쥐꼬리만큼 하면서도 배당을 요구하면 뭐 당당하게 우리 배당 안 합니다라고 얘기할 기업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배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는 이제 뭐가 세상을 지배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뭐 군사력이나 권력 이런 좀 힘이 지배했다면 네.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그렇죠. 왔고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모랠리티,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았나. 그건 좀 뭐 과격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네. 수년 전부터 왜 전 세계의 모든 부자들이 네. 이렇게 전 재산을 다 투입해서 기아와 빈곤과 질병과 재난과 네. 불평등과 싸울까?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네. 뭐 저커버그 이 세계 최대 부자들이 거의 재산의 뭐 98%, 99%를 투자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네. 또 뭐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님께서 재산의 뭐 반을 기부하시겠다고 네. 또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은 뭐 미투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네. 그 위에 보면 뭐 학폭이나 뭐 인성 논란이 있으면 뭐 유명인들이 거의 뭐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네. 거의 회생 불가 상태에 빠져버리는 기업들도 이제 몇몇 기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아 이제는 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리고 네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 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존경받지 못한다. 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에 온 게 아닌가. 네. 이거는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 모든 이들이 뭐 모든 기업이 착해질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착한 척만 해줘도 네. 수혜를 받는 사람이나 기업이나 사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과거처럼 그렇게 뭐 대놓고 네. 이제 나쁜 행태를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네. 더더군다나 지금 국내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네. 이제 국내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제도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상법도 네. 제 382조 3항 같은 거를 보면은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트렌드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뭐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소비자나 사회적 책임도 저하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는 거, 뭐 시가합병 제도의 문제점, 뭐 등등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게 해결이 돼가고 있고요. 작년에 결정적인 게 이제 공정경제 3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감사 선임을 할 때 과거에는 이제 뭐 3년에 한 번 뭐 특수관계인 3% 제한이 됐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감사위원회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근데 감사위원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분율이 50이 넘게 되면 내부 이사를 이제 회사에서 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명만 이제 감사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를 작동이 안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근데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이제 감사위원회 체제 하에서도 3% 룰이 작동이 돼서 이제 외부 감사가 이제 선임될 가능성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주하는 정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제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을 좀 가미시켜서 좀 한 단계 진화한 형태에 좀 확장된 개념에 좀 이제 가치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ESG 행동주의 펀드로. 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ESG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된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죠. 예, 2008년 예. 금융위기 이후에, 그전에는 우리도 대학 다닐 때, 예. 배웠던 게, 경영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주주의 예. 이익 극대화다. 그렇죠. 네. 또 뭐 그게 예.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예. 이제, 우리나라와, 우리는 사실은 조금 애매하죠. 근데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주주하고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예. 그럼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주주의 예. 이익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일 큰 이슈가 대리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주의 예. 극대화라고 하는 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보니까 예. 이게 재무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이제 회의가 생긴 거죠. 예. 왜냐하면 뭐 주주만 그냥 손해 보면 끝나면 고만인데 그렇지 예.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예. 터지고 나서 결국 세금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예. 거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제 ESG가 확 부각된 것 같고 예. 이 시장의 힘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돈을 들고 있는 사람 쪽으로 움직이니까 예. 그 시작은 사실은 연기금부터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연기금에서부터 예. 야, 안 되겠어. 앞으로 돈 줄 때 ESG를 보겠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뭐 자금의 뭐 50% 이상이 ESG 예. 관련된 예.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블랙락 같은 세계 최대 기관이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 이제 시장의 돈의 힘이 그렇게 예.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안 그러면 너네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going concern 얘기하니까 예. 영속하려고 하면은 착한 기업이 아니면 어려운 거죠. 사회의 가치 강립하기 어려운데 예. 제가 이제 하나 좀 갖고 있는 회의는 이런 거예요. 저도 예. 이제 뭐 제가 공무원 연금에 있을 때 CIO 할 때 예. 뭐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인베스터나 그 예. 자사운용사에서 예. 이렇게 들어보면 다 ESG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느끼면은 진정성보다는 한편으로는 약간 마케팅 같은 이런 느낌이 예, 들어요. 예, 예. 마케팅의 목적으로 ESG를 예. 드라이빙하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ESG 얘기를 기업들이 재벌들이 다 하는데 진정일까? 아니면 뭔가 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일까? 뭐 등등. 예,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막연한 ESG가 아니고 그러면 예. 이제 ESG를 가치로 집어넣으시겠다고 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PER을 얘기하면 명확하게 PER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ESG를 개념적이 아니고 어떻게 예. ESG를 스크리닝하고 예. 투자에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포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일단은 포장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 처음 단계는 이제 포장만 할 거고. 네.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실제로 네. 이제 기술 혁신이나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네. 주주한테 어떻게 주주 이익의 증대시킨 데 기여를 하는 게 네. 진정한 ESG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잘 아시는 쌍용 시멘트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쌍용 양이 같은 경우는 이게 소속로를 가열할 네. 때 대부분 이제 유연탄을 많이 써와가지고 네. 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켰는데 지금 ESG 대표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예, 전체 에너지의 38%를 지금 네. 뭐 폐 플라스틱이나 폐 타이어를 쓰고 있거든요. 재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있어요, 이 기업이. 네, 네. 그래서 지금 PBR이 2.4배입니다. 그리고 멀티플도 PR도 20배까지 왔고요. 올드 이카노미인데. 예, 올드 이카노미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예.
한은 컴퍼니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쿼티가 가져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ESG 레이팅이나 평판이 좀 안 네. 좋은 기업 또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시장의 오해나 편견으로 네. 오히려 좀 홀대받고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고 네. 그 기업을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네. 이러이러한데 뭐 이거를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있으면 저희가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겠다. 근데 의지가 없으면 저희는 투자를 안 하려고요. 그래서 행동주의라고 네. 하는 걸 집어넣은 거군요. 네. 네. 근데 철저한 저희는 우호적인 행동주의고요. 네, 네. 저희는 절대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기업은 이제 불매운동식으로 네. 투자를 안 할 거고요. 네. 의지가 있고 여지가 있는 기업에만 네. 투자를 해서 좀 이거를 실현시키려고요. 네. 네.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예. 최근에 뭐 시장에 다 왔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뭐 좀 조정받고 더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예. 예. 시장에 대한 뷰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 오랜 경험상 이게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네. 뭐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고. 국내만 해도 뭐 작년에 뭐 개인 자금이 66조가 순매수됐고 네. 예탁금 늘어난 게 한 20조. 올해도 좀 거의 뭐 합치면 100조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네. 근데 이런 유동성이 저는 뭐 쉽게 꺼질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다들 우려를 하고 있을 때는 또 위기가 잘 안 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이 상태가 한 2, 3년 가면은 사람들이 네. 아, 그러려니 뉴노말이다. 이거는 네. 아 이거는 네. 뭐 금리도 더 네. 크게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고 이대로 가는 거다. 그리고 코스피는 더 올라 있고 네. 근데 그럴 때가 좀 위험할 때인 것 같고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준비는 하되 네. 지금은 이제 저는 그다지 우려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대신 이제 코스피가 막 엄청 오른다 이런 생각 크게 들지는 않고요. 올라도 4천을 넘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심리적인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4천이라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과거에 이제 리만 사태 이후에 네. 사태를 보면. 그때도 이제 2100에서 900 갔다가 그렇죠. 금방 회복을 했잖아요. 맞아. 1300까지는 확 왔죠. 네, 확 왔고 2011년에도 뭐 한 2000포인트 정도 유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 5년 내내 2000이었잖아요. 그렇죠. 박스피였죠. 네. 네. 근데 그 안에 개별 종목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세가 났었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로 좀 초액티브 장세 아니면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목에 네.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시장보다는 예. 종목을 얼마나 잘 골라내느냐 예. 그게 예. 맞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타임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네요. 예.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 시청자분들한테 예. 좀 도움되게 포트폴리오 예. 아니면 예. 뭐 스탁 예. 피킹 예.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한 뭐 한 예. 2분 이렇게. 예. 저는 그래서 뭐 특정 섹터가 크게 올라가고 이르기보다는 네.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돼서 이제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예. 그러니까 네. 뭐 모든 배터리가 다 오른다, 모든 바이오가 다 오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배터리 내부에서도 정말 잘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거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모든 테크 기업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는 카테고리는 제가 뭐 종목이나 이런 특정 종목을 네. 거론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제일 좀 저평가되고 언더퍼포먼한 카테고리는 고배당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금리가 뭐 1%대인데도 네. 5% 이상 배당을 주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 좀 떨어지겠죠. 네, 성장은 좀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제일 제가 주목하는 분야는 이제 지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우리나라 지주사가 왜 이렇게 싼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 같아요. 네. 아니, 근데 1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네. 우선주. 그러니까 우선주가 괴리가 이렇게 벌어져 지금은 다 붙어버렸거든요. 아직도 벌어져 있죠. 근데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5배 차이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우선주가 예. 제가 1992년도부터 펀드 매니저였는데 그때는 예. 예.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괴리가 20, 30%밖에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또 예, 그럴 때가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확 예. 떨어진 거예요. 예, 어쨌든 IMF 때는 뭐 삼성전자랑 우선주 3배 예. 이상 벌어졌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지주사는 저는 뭐 절대로 디스카운트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배구조도 좋고요. 그러니까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네.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주사가 디스카운트인 것 같아. 어쨌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쪽 카테고리 내부에서도 좀 이제 저는 뭐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네. 중소형주 쪽에도 기회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이런 쪽에 좀 스터디하다 보면 이제 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정말로 깊이 있는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제 말씀을요. 진짜로 그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투자하셔서 우리나라 자산운용업계 더 나아가서 이제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진짜 마음으로 응원하고요. 네. 나중에 또 한번 잘 되시면 나와서 또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